식품 해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해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 50억의 그런 연구개발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60포에 77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것을 대량 생산을 해서 이런 국민적인 건강식품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해모힘을 10분의 1 가격에 팔아보자. 그래서 60포가 8만 원대에 여러분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인 매장 가면은 건강식품들이 박스가 이만하죠. 대개 얼마에 파냐면 한 15만 원 정도에 팝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 효과가 기가 막힌,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다 증명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절반 가격에 판다고 하면은 국민적인 그런 건강식품이 될 수가 있겠다. 실제로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해모임이 지금 국내에서는 홍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홍삼을 따라잡은 게 있습니다. 수출은 해모임이 홍삼 수출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